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 지사는 이번 일에 담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아침 실국원장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50일 동안 관사에서 유폐 생활을 하다시피 했지만 도적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왔고 계류된 사건은 담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비선 조직들이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박 교육감이 행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 대응 과정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철회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행정 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시군 조례 없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대 6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경남의 5만 3천여 가정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이 기존에 제정한 교육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대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각 시군의회가 서민자녀 지원 조례 제정을 보류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대책으로 추진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습상정에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상정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를 표결해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시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한편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추경예산심사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경예산 12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43회 성년의 날인 오늘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전통 성년례와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창원문성대학에서는 올해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축하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의례로 전통 성년례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와 함안군은 지역 만 19세 젊은이 각각 1만 6천여 명과 820여 명에게 축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 6만 3천 곳을 점검한 결과 60여 곳이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진단 대상 가운데는 농업 저수지가 34곳으로 많았고 창원 의창도서관, 거제 옥포사회복지관, 김해 동부스포츠센터 등을 비롯해 해빙기 급경사지 9곳이 포함됐습니다.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33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일 동안 200개 약국을 점검해 의약품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업소는 15일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진열한 약국 10곳은 업무 정지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약류 약품 저장 관리를 소홀히 한 7곳은 경고 처분했습니다. 양산시가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아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건설업자 54살 A씨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를 가택 수색해 TV와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